엘핀 사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엘핀 기계는 기본적으로 카트리지를 꽂아서 쓰는 기계입니다. 카트리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잉크가 나오는 거고요. 카트리지 마킹기는 기본적으로 카트리지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외에는 크게 고장날 건 없고요. 먼저 카트리지 관리법과 제품 운용하는 운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트리지는 이렇게 캡으로 씌워져 있고요. 지금 처음 켰을 때 화면입니다. 처음 켰을 때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와 있으면은 잉크가 지금 들어있지 않다는 상태입니다. 잉크를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잉크는 기본적으로 카트리지 밑면이 손상되면은 잉크가 남아도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 유통기간은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1년 정도 뒤에는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보통 1년 정도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카트리지 꽂을 때는 천천히 뭐 이렇게 아랫부분을 잡아주시고 구멍 쪽을 이렇게 먼저 넣어주신 다음에 딸깍 소리가 나게끔 하면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 현재 초록색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를 누르면 이제 잉크의 정보가 나옵니다. 찍을 수 있는 메시지 양과 퍼센테이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좀 이따 메시지 만들 때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카트리지 뺄 때는 이쪽 부분만 힘을 주시면 되고 다시 빨간불이 들어오죠. 이러면 이제 카트리지가 분리가 되는 상태입니다. 다시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결합을 한 상태에서 사용법을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인쇄랑 메시지 편집 설정 도구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만들어서 사용하실 때는 인쇄랑 메시지 편집 두 가지만 보시면 되시고요. 먼저 인쇄화면을 가보겠습니다. 인쇄화면은 인쇄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만든 메시지가 이렇게 목록별로 쭉 나올 거고요. 말 그대로 인쇄 시작을 누르면 인쇄가 시작되고 정지를 누르면 정지가 되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좀 이따가 마킹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인쇄 지연. 이 인쇄 지연이라는 값이 3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센서가 제품을 한번 감지하고 찍는 방식에서 어느 정도 있다 찍느냐. 딜레이의 개념입니다. 이것도 좀 이따 메시지 한번 만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쇄창에서 운용할 때는 인쇄 시작, 인쇄 지연 이두 가지만 아시면 되고요. 메시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메시지 편집을 들어가시면, 신규 등록, 편집, 삭제, 뭐 이런 운용할 수 있는 그림들이 보이고요. 메시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시지는 신규 등록을 한번 눌러주시고, 문장, 일자, 유효일자, 뭐 로고, 카운터, 시프트, 뭐 이런 기능, 바코드 이런 기능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신 거는 문장으로 직접 문장을 만드시는 방법. 근데 일자와 유효일자는 자동 날짜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일자 버튼을 누르면, 오늘 날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기계가 꺼지고 내일 키면은, 얘는 11월 10일, 그러니까 날짜가 자동으로 바뀌어 있는 방식이고요. 유효일자는 말 그대로 EXP, 유통기한을 만드는 코드고요. 보시면 2018년 11월 9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세팅을 가시면은, 형식과 데이, 날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365일을 우리는 유통기간이 180일이다. 이게 엔터 버튼입니다. 180을 누르면, 보시면은 2018년 5월 8일로 제가 바뀌는 거고 이거는 이제 날짜의 형식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 코드는 이두 가지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그날그날 날짜를 바꿔 찍거나 메시지 내용이 바뀔 때는 문장 버튼을 눌러주면 되고 간단하게 카운터나 시프트는 이건 작업자 AB 모드, 카운터는 한번 찍을 때마다 숫자가 올라가는 0001, 뭐 이것도 바꿀 수 있고요. 카운터 형식을. 자, 이제 문장을 만들면 처음에 텍스트 이그젬플이라고 이렇게 화면이 자동으로 글자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실 거는 항상 무언가 메시지를 바꿀 때는 이 하얀색 부분에서 터치를 하시면은 글자 내용이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ABC다. 만들어지죠. 이 카트리지는 글자 높이가 최대 12.7mm까지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글자의 폭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글자를 한 3mm 정도 크기로 쓴다. 이12.7 하얀 부분을 또 클릭하시면은 숫자를 바꿀 수가 있고요. 바로 운영이 가능하시죠. 그리고 이 폭은 가로폭을 넓히는 건데, 여기 퍼센테이지고요. 120%를 늘리면은 글자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디폴트와 코리아 기능인데요. 최초에는 이제 이게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글, 제조까지 그런 한글을 쓰고 싶으시면은 이 디폴트를 코리안으로 바꾼 상태에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글을 한번 쓰겠습니다. 내용을 지우고. 우리는 2017.11.11.11 09에 제조를 한다. 한글 버튼은 여기 있고요. 저희 LPIN 시리즈는 한글이 자음과 모음을 쳐가지고 고르는 키보드 방식입니다. 자, 자음과 모음을 치면은 밑에 사용할 수 있는 글자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방식입니다. 제 자음과 모음을 치면은 이런 식으로 조 이게 엔터 버튼이고요. 자, 우리는 근데 아래쪽에는 유통기한을 쓰고 싶다. 한칸더 만들고 싶다. 이 칸까지는 지금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 3mm로 찍은 겁니다. 이거를 뭐 4mm로 찍고 싶으시면은 4mm로 바꾸시면 되고, 소수점도 가능하십니다. 3mm로 잡고, 여기서 밑에 칸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거죠. 여러 줄을 쓰실 때. 가령 12.7mm이기 때문에 3mm로 세 줄도 마킹이 가능하겠죠. 다만, 글자와 글자의 간격을 1mm 정도 뗐다고 가정을 하고 하면은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하니까 11mm 사용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거죠. 자, 여기서 한 줄을 더 추가하고 싶으면 이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추가 버튼을 누르면은 아까 똑같이 창이 뜨면서 운영이 뜨면서 문장을 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문장을 또 똑같이 또 텍스트 이그젬플이라는 게 뜨고요. 여기다 이제 내가 넣고 싶은 메시지 내용을 넣습니다. 우리는 2018.11.11.09 8이다. 엔터. 근데 까지를 빼먹었어요. 이때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다시 눌러주시고, V가 눌린 거는 뭐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고요. 두번 눌리는 거니까. 다시 한글을 눌러서, 까지를 누를 때는, 다음 모음 똑같이 이 빨간색으로 변하는 거는 글자 이제 틈이 벗어났다는 건데 이것도 이제 미리수를 원하는 미리수로 바꿔주시면은 옆에 2018.11.08까지가 나왔죠. 자, 그럼 여기서 엔터를 누르고 이걸 아래쪽으로 내리고 싶으실 때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2018.11.08까지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선택하면은 이걸로 바뀝니다. 지금 필드를 두 개를 만든 개념이고요. 아래쪽을 보고 내리고 싶으시면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손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는 120% 맞춰놨으니까 글자가 넓어졌죠. 근데 얘는 100%라니까 폭이 얘보다 좁죠. 자, 그럼 위에 것도 다시 100%로 만들고. 이렇게 메시지를 하나 만든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장 버튼이 눈에 안 보이시는데, 이전 버튼을 누르면은, 저장하겠냐고 나옵니다. 저장하고 할때 얘를 눌러주시면은, MSG 003이라고 지금 두 번째까지 만들어 놓은 메시지가 있다 보니까, 003이라고 아래로 쭉 정렬이 되고요. 다섯 개가 넘어가면은 이쪽 버튼으로 위아래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는 MSG 003을 다른 메시지 이름으로 쓰고 싶으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편집을 누르시면 되고요. 내일 날짜로 바뀌어가고, 우린 수동으로 날짜 바꾼다면, 이 상태에서 역시 메시지를 선택한 다음에 편집을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MSG 003을 자기가 원하는 걸로 바꿀 수가 있고요. 얘는 케이스로 바꿨다고 치고, 날짜가 8일까지를 뭐 10일까지로 바꿔보겠습니다. 얘를 선택을 하고, 눌러서, 눌린 부분 지워주시고, 다 지우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제 이동해갖고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문장을 바꾸셔서 저장을 눌러주시면은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만든 메시지를 이제 인쇄를 하셔야 되는데, 인쇄할 때 이제 그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인쇄 창에 가시고요. 먼저 이
물방울 버튼을 눌러주시면 잉크의 정보와 이 글자로 찍을 수 있는 양이 나옵니다. 보면은 지금 이 글자로 크기로 찍으면 22만 개 이상을 찍을 수 있는 거죠. 예상 출력량이.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글자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눌러보면은 글자 수 때문에 19만 개로 주는 거.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인쇄 정지 상태에서 청소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청소기 버튼은 청소를 말 그대로 하는 기능으로서 앞에 이렇게 휴지 같은 거 하나 갖다 대시고 이 청소기 버튼을 누르시면 잉크를 이렇게 한번 뱉습니다. 말 그대로 청소하는 기능이고요. 오늘 쓰고 우리가 내일 쓴다. 그럼 카트리지를 빼지 마시고 이 청소 이제 출근하셔가지고 사용하시기 전에 이 버튼을 한번 이렇게 눌러주셨고 사용하는 업체도 있으시고요. 아니다, 우리는 그냥 한번 닦아서 쓰겠다 하면은 카트리지를 빼가지고 앞부분을 휴지로 살짝 닦아주시면 됩니다. 절대 물티슈로 닦으시면 안 되시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메시지를 만들고 이 상태에서 이제 찍을 수 있는 사항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인쇄 시작을 누르면 처음에 메시지를 만들면 인쇄 지연값은 30으로 잡혀 있고요. 좀 지나고 찍게끔. 얘도 숫자를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인쇄 지연의 의미가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인쇄 지연값을 20으로 놓은 상태에서 인쇄 시작을 누릅니다. 이 컴퓨터를 한번 돌려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20이라는 숫자가 딜레이를 주니까 여기서 센서가 처음 감지하죠. 제품이 이렇게 좌에서 우로 지나가기 때문에 20이라는 곳이 여기 찍혔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좀더 뒤에 찍고 싶다. 뒤에 찍고 싶으실 때는 이 이제 딜레이, 인쇄 지연값을 바꿔야 되겠죠. 20에서 한번 4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40으로 바꿔서 OK를 누르면 바로 저장이 되고요. 인쇄 지연값은 인쇄 정지를 안 하고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메시지나 내용 변경은 항상 인쇄 정지를 하고 바꾸셔야 되고요. 자, 이거 한번 다시 찍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더 늦게 찍혔죠? 이게 바로 딜레이의 원리입니다. 인쇄 지연의 원리. 그래서 원하는 곳을 위치를 잡으시고 같은 제품을 계속 태우시면서 양산을 하시면 되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인쇄 정지를 눌러주시고 전원 버튼을 내리시면은 이제 기계를 이제 끄시고 카트리지를 빼서 보관하시면 되는 과정입니다. 카트리지 제가 닦는 법을 한번 더 보여드리자면은 카트리지 빼실 땐 절대 힘 주지 마시고 이걸 올리신 상태에서 조심히 빼신 다음에 휴지로 힘 주지 마시고 11자로 이렇게 미시면은 잉크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닦아주는 과정입니다. 뭐 먼지가루나 그런 게 있을까봐. 다시 꽂은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힘 주지 마시고요. 구멍 쪽으로 넣으시고, 딱딱 소리가 나면은, 이 초록불이 들어오면 이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잉크 사용량을 보시면은, 잉크를 95% 이상 이제 사용하게 되면 얘가 노란불로 바뀌고요. 100% 이상을 사용하시면 얘가 빨간불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노란색이 됐을 때 이제 주문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미리 뭐 10개씩 갖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얘가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이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뭐 설정에 이렇게 뭐 프린트 옵션, 프린트 헤드 라인 속도 이런 거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설치할 때 이런 건 세팅을 잡아드리고요. 노즐이 이거 보시면 노즐 채널 이거 한 가지만 보세요. 노즐 채널이 버튼 누르면 2개 왼쪽, 오른쪽. 세 개가 있는데요. 지금 오른쪽으로 세팅을 해놓으면은 저희가 그 잉크 카트리지 노즐 채널이 두 곳입니다. 그중에 한쪽만 쓰는 거고요. 두 개는 더 진하게 찍는 건데 이거는 기본적인 컨베이어 라인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요. 속도 보정을 한 상태에서만 가능하고요. 왼쪽도 쓸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쓰다가 혹시 잉크가 잘안 나오면은 이 노즐 채널을 왼쪽으로 바꾼 상태에서 저장을 하면은 새로운 노즐을 사용할 수 있는 한 번에 더 기회는 있는 겁니다. 하지만 카트리지 관리를 잘 해주셔야 기계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